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하느님 나라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분이 지각하는 초유의 사태가 제가 너무 일찍 올라가다고 맨날 구박을 해가지고 늦게 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하여튼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금이 있는데 먼저 이제 오순화 자매께서 아버님께서 간단하게 이거 인사를 하겠다 하는데 인사 듣고 하도록 너무 사랑과 위로를 주셔서 제가 무사히 아버님 보내드리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간증 시간이었으면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지금 잠깐이니까 그래서 정말 올해 안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 참안 좋은 일들을 안 좋은 일로 해석할 수 없게끔 주 안에서 정말 위로와 사랑으로 더큰 기쁨을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있는 나를 있는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교회 이모 삼촌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어느 순간보다도 지금 교회에 있는 제가 가장 행복하고 너무 기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모 삼촌들 계시는 이 교회 안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상황들을 제가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을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 감사 헌금 대주시고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키 판매 대금 일부도 감사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오늘 노래가 합창 노래가 상당히 오늘 인기 있는 곡인데 10월의 마지막 날이 아니고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합창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